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또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문자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유재성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숭인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동묘암역에서 도보로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역세권 오피스텔인데요.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 도심권인 종로구인 만큼 다양한 지하철 노선과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숭인동은 편리한 교통과 함께 직주 근접지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서울의 대표적인 사건인 동대문과 남대문이 가까이 있으며 주변 여러 재래시장까지 관련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입니다. 또한 도심권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입지를 갖췄습니다. 서울 중심 업무지구인 종로구는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택의 희소가치가 높은데요. 풍부한 배후 수요와 편리한 접근성,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인구 집중과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종로구 숭인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로 쪽으로 먼저 떠나볼 텐데 아주 뭐 많은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떤 곳인지 개인화 건물 특집 먼저 살펴주시죠. 자, 본 매물은 3대도심하고 초역세권, 예. 이 두 개가 다 맞물려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종로, 그다음에 네, 강남, 그다음에 영등포, 요렇게가 3대도심 제가 늘 강조 드리는 곳이고요. 자, 또 여기가 종로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동묘암역, 그러니까 1호선하고 6호선이 하는 동묘암역에서 도보로 20초 거리. 네, 도보 20초 거리라는 건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바로 내 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로 쪽에는 굉장히 신축에 대한 목마름이 큰데요. 자, 이렇게 뭐 아주 예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뭐 청계천이 바로 이렇게 2, 3분 쪽에 아주 가까이 있으니까요. 자, 이쪽이 뭐 동대문 쪽이고 지금 종로도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이쪽에서 한 17층 규모로 한 128세대니까 또 대단지 그런 게 되겠는데. 자, 일단 뭐 들어가면 이렇게 아주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뭐 거실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 식탁 같은 이런 것들도 또 잘 되어 있고요. 뭐 침대나 이런 거 놓고도 아주 예쁘게 되죠. 또 들어가면 아주 깨끗한 이런 뭐 욕실까지 잘 갖추고 정말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예쁜 신축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은 대표님 첫 멘트부터 끝난 것 같습니다. 이거 3대 도심 종로에다가 초역세권, 지금 보니까요, 이 동묘암역에서 20초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나 가까운 곳은 어딜 가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신축 아주 깔끔하게 지어진 오피스텔인데 풀옵션 준비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기대감과 함께 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대표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전해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도심권이라고 하면은요, 지금 그 종로하고 중구하고 용산구 이 3개 구를 우리가 합쳐서 2030 서울 플랜에서 도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 이제 3월 달에 있었던 그 생활권 계획에서 보면 지금 이쪽을 조사를 해봤더니 51% 이상이 전부 다 30년이 넘은 그런 노후된 건물들이라는 거죠. 자, 10년 안쪽에 지어진 신축 좀 찾아봤더니 7%밖에 안 되는 정말 이쪽은 신축에 목말라하고 있는 바로 그런 동네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재생이 좀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된 곳, 바로 그것이 창신숭인 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자, 5년간 50조를 투자하겠다는 어마어마한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도시계획 빅 프로젝트가 되겠는데요. 자, 이곳의 1호 선도지구가 바로
창신 승인 지구라는 거죠. 자, 이쪽이 잘 돼야 이제 뭐 도시재생 또 사업들도 원활하게 잘 될 수 있게, 어쨌든 주변 환경들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3대 도심 이제 종로에 메가 상업 지역의 미래 가치를 보고 제가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일단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본 매물이 동묘 압력에서 제가 도보 20초 거리라고 했는데, 이 도보 20초 거리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본 매물이 상업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상업 지역들은 앞으로 이제 도심 고밀도 개발, 콤팩트 시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 가장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큰 대도시만의 상업지역이거든요. 지금 일단 종각에서 명동 이쪽으로 해서 동묘 압력 이렇게 되는 어마어마한, 제가 지금 빗금친 이 부분이 전부 다 상업지역이거든요. 자, 서울시에서 뭐 가장 큰 건 말할 것도 없겠고, 뭐 전국에서도 이렇게 큰 상업지역은 없죠. 뭐 중군 전체 다가 뭐 상업지역이니까요. 자, 어마어마한 이런 메가 상업지역들이 앞으로는 도심 고밀도, 그래서 고층 빌딩들이 또 많이 올라가고, 지금 이쪽도 동묘 압력 쪽도 그런 변화들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데, 또 이쪽으로 보면 뭐 성대, 카톨릭대, 한성대, 성신여대, 고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뭐 한양대, 또 동국대, 이쪽에 숙명여대까지, 와, 어마어마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이런 대학생들도 이런 오피스텔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젊은 층들이 이런 동대문이나 명동이나 이런 종로 쪽에 많이 움직이는 게 이런 대학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종로 쪽에 100만 명 정도의 대업무지구, 이쪽에 있는 수요까지 다 볼 수 있는, 정말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종로 한복판의 신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네, 정말 이 3대도심 종로 메가 상업적이다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사실은 뭐 종로 한 번이라도 가보셨던 분들이라면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자, 이런 종로의 한복판에 신축으로 지어지는 오피스텔인데요. 자, 그 부분 저희가 투자 포인트만 쏙 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드릴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동묘 압력. 도보 20초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초역세권, 뭐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패션 실리콘밸리, 지금 동대문 쪽에 의류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신이나 숭인 같은 경우가 경제 기반형 이런 도시 재생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가격 대비 월세가 굉장히 높은 그런 신축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잊으셔도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가격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격도 굉장히 또 저렴한 것 같아요. 아, 역시 우리 앵커님 포인트를 잘 짚는다. 뭐 제일 중요한 거,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가격이. 맞아요. 가격이 맞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되니까요. 지금 종로 쪽도 뭐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땅값이 워낙 비싸죠. 그래서 이쪽도 지금 원룸 오피스텔들이 보통 1억 8천에서 1억 9천, 복층 같은 경우에는 뭐 2억 한 2, 3천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본 매물은 정말 이렇게 도보 20초 거리, 그것도 상업지역에 있으면서도 1억 4천 3백만 원이거든요. 가장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자, 1억 3천까지 전세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1,3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종로 한복판 투자할 수 있겠죠. 자, 가격 대비 월세 가월비가 높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까지 월세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로 소개합니다.